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조지 지머맨에 대한 무죄 판결로 흑인 사회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폭동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비상을 선포하고 폭력 행위는 응징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 지머맨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과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LA 지역. LAPD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24시간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지머만 케이스와 관련해 난폭한 행각을 보일 경우 즉각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운타운에서 오는 토요일에 있을 지머맨 무죄 판결 대항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 당국은 추가 경찰력을 투입시키고 돌발 상황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goal of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everyone. With the rights of this community to be safe in its property and to be safe in its person. 사우스 LA에서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4.19 폭동을 겪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4.19 폭동을 겪은 일부 한인 비즈니스 업주는 4.19 폭동 이전 흑인을 폭행한 경찰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폭동의 불씨가 됐다고 설명하고 그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현재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한 한인 업주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항의 시위가 과격해진다면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불안한 마음을 끌어내렸습니다. 서로가 살기 힘들고 웅크려 있을 때 또 이런 폭동이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21년 전에 일어난 4.19 폭동 때와 달리 세상이 많이 변했고 한인타운 내 관할 경찰서도 있고 해서 4.19와 같은 일은 안 생길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옛날하고는 다르죠. 많이 민주화도 됐고 또 일어나면 안 되죠. 뭐 제일 괴로우는 건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타격받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일어나면 안 되죠. 옛날 우리가 겪었던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진짜 진위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를 다시. 한인들은 대체적으로 폭동의 위험에 대한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항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